영어 단어 중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vanity라는 단어입니다. 이 vanity라는 단어의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vanity라는 단어의 뜻은 excessive pride and appearance. 외모적으로 화려한 것을 이야기할 때 van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vanity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인가 화려한 것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사전에 보면 바로 뒤따르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lack of real value. 참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찾아볼 수 없는 게 vanity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한 단어가 이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은 밖으로 화려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밖으로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vanity의 첫 번째 뜻이고 vanity의 두 번째 뜻은 lack of real value. 진정한 가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vanity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본다면 어떤 단어가 좋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게 있더라고요. 헛이라는 거예요. 헛. vanity. 헛입니다. 헛이라는 것이 vanity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것에 대해서 많은 가르쳐 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유한한 것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한한 것은 끝이 있는 것이죠. 한정적인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무엇을 누린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익한 것을 헛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지만 뭐 건강이나 쾌락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지만 그것이 정말 영원한 궁극적인 의미로 볼 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익한 것은 헛한 것입니다. 결국 육신적인 것은 헛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100세를 살겠습니까? 그 이상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익하고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헛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시에 패밀리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조그만 아이들,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한테 똑같은 철학적인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말을 조금 바꾸기는 했어요. 뭐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조그만 어린아이의 대답이 무엇이든지 아세요? 몰라요. 정답이었어요. 얼마나 깊은 철학적인 정답입니까? 삶의 재미 모르겠다. 무엇이 재미있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것이 유한적이고 무익하고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대답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천재가 있었구나. 철학자를 키워야 된다. 여자아이였거든요. 그 맨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딸이었는데 모르겠다는 대답 너무 멋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모르는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다치는 것 같아요. 자꾸 유한한 것을 무한으로 만들려고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무익한 것인데 유익하다고 우기고 육신적인 것을 다른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이상하게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헛한 것이 무엇이고 그 헛한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의 인생의 수기가 아주 짧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이벤저리스트가 아니라 프리처라는 의미입니다. The teacher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돌고 도는 인생이다. 체바퀴처럼 돌고 도는 인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것이 돌고 돌고 돌다 보면 아무 의미도 없어집니다. 한 가지 예로 음식 같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걸 매일 먹어보세요. 매일 먹다 보면 지겨워질 수밖에 없고 그 맛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돈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돌고 돌고 돌다 보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바래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손에 쥐어봤던 왕이었어요. 재물과 권력과 지혜와 존경과 정말 최고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인생 수기가 무엇입니까? 헛되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그림자같이 다니고라는 표현이 재밌죠? 영어로 보면 팬텀입니다. 팬텀이에요. 팬텀이 뭐라고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까? 유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유령 같다는 거예요. 헛개비 같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다윗의 평생의 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길 때마다 많은 재물들을 모아서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너는 너의 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묻히고 죄를 지었은 즉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기회는 너의 아들에게 주기로 하고 너는 그냥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허무했습니다. 평생을 걸려서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허락을 안 주시니까 허무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마 그런 심정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민 삶에 있어서 1세분들이 많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70년도 80년대 조금 일찍 이민 오신 우리의 뭐 선배님들을 보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만 주관하고 일을 하셨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 몰랐어요. 노동을 하든 뭘 하든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그것을 쌓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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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민 1세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었을 때 자기가 평생 동안 일을 해서 모아둔 돈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그분들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그 재물을 누가 가져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다, 쓸데없는 일로 바쁘다는 거 정말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 바쁘잖아요.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내 일도 아닌데 주위 사람들 일로 물론 가족 일들이 많지만 자녀들의 일이 많지만 그 자녀에 대한 일이라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값어치가 있는 바쁨인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 치닫거리 하는 거 정말 이게 유익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정말 학부열이 뜨거운 분들이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아빠들이 오늘 많이 빠졌네. 아빠들이 가정적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모든 바쁨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값어치 있는 바쁨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솔로몬이 사실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은 없는데 꿀 엄청 먹었을 거예요.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었을 거예요. 영예, 명예, 권력 원하는 만큼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해보고 경험해보고 나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거는 쾌락이라도 그 영예라도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는 그러한 허상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은지, 혹시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허상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자녀의 삶이 그러한 허상 속에서 시작되고 허상 속에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다가 한꺼번에 잃어버린 비참한 사람을 한 명 뽑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욥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가축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열 자녀를 두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고 많은 주위 친구들의 칭찬을 받는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모든 가축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자녀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친구가 욕을 하고 조롱을 해버리고 말. 그런 가운데에서 욥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과거에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헛됨을 맛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배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재산도 두 배로 주시고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딸과 아들을 주시고 조금 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또 욥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가치를 찾아라. 사무엘상에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성경이 말하는 헛된 것이란 무엇입니까? 유익하지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의미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극구 부인해보지만 혹시나 금송아지 같은 그런 우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기에 너무나 멋져 보이니까, 휘황찬란해 보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익하고 나의 영예, 나의 영혼에 있어서 혜택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가운데 자전거를 타고 5년 이상 세계 일주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페이스북에서 만났는데요. 벌써 5년 이상 남미를 거쳐서 유럽을 지금 자전거로 여행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 하나 크리스천 센터에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LA에 왔는데 잘 데가 없대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 파킹 날씨라도 좋으니까 텐트 치고 하루 잘 수 있냐고. 그래서 좀 춥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요 소파 내줄 테니까 소파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를 자전거를 타고 일주할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비행기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도 쉽지 않은 세계 일주인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할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 친구가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자기의 절친한 동료 한 사람이 훈련을 받던 도중에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뭐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훈련을 받다가 사고로 인해서 자기 절친한 동료가 죽은 것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나 그는 슬픔에 빠지고 상처를 받아서 세상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것을 마지막 남은 군대의 하루하루를 계속 생각해보고 뭐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뭐 수도원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봐서 깊은 생각을 해봤지만 그 해답이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분명히 인생의 가치를, 의미를 찾아보겠다.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자전거 타고 한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를 갔습니다. 남미에 갔습니다. 2년 전에 남미에 가기 위해서 LA에 들렸던 거죠. 멕시코로 넘어가는 길에. 그때 한참 그 치안이 좋지 않아서 막 갱당 사건들이 있고 막 그랬는데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이메일이 온 걸 보니까 뭐 갱단들도 만나고 뭐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도 처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세계를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는 청년입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겠지만 만약에 저의 귀에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인생의 참 의미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전도서를 읽어봐라. 잠언을 읽어봐라. 시편을 읽어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니 참 의미를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청년은 그것을 스스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는 것이라 제가 일부러 말리지는 않지만 페이스북에서 이 친구의 사진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어떠한 가치를 찾으려고 일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의미를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를 뿐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며 합니다. 이 세상의 학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책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아리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학문에 현혹되어 있어요. 철학이나 역사학이나 고고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물리학이나 이 모든 세상의 학문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잘못된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문적인 지식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한 지식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진리는 이 세상의 학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빛을, 진정한 진리를, 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버려야 될 텐데 그 중에 제1호가 무엇이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우리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그 많은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된 것이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나의 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하는 말, 감정적으로 그냥 따라서 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망령된 말이라고 성경은 경고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그 얼마나 많은 말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헛된 말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우리는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 어떠한 어투였을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헛된 말이었고 실속 있는 말이었을까?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실속 있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하고 살아갈까요? 대부분 보면, 대개의 경우에 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속 있는 말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헛된 말만 되풀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세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성경의 지식이 있느냐, 그게 다가 아니다. 믿음에 행함이 있느냐, 실천이 있느냐, 희생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허탄한 것이다. 여기에 분명한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 다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지,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말은 잘해요. 지식은 있습니다. 뭐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하면 줄줄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는 한도 내에서겠지만. 하지만 문제는 행함입니다. 실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부르짖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곧 희생인데,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것인데, 얼마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 성경의 지식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다른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너에게 행함이 있느냐, 실천함이 있느냐, 희생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허탄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말씀으로 허탄한 삶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풀처럼 말라버리게 되고 꽃처럼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한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